네, 디스크 테이블 스페이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 테이블 스페이스는 앞에서 보신 메모리 테이블 스페이스, 그리고 휘발성 테이블 스페이스와는 달리 모든 데이터 자체가 디스크에 저장이 되는 그런 테이블 스페이스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일반적으로 다른 디스크 DBMS를 사용을 하셨다라고 하면 이 디스크 테이블 스페이스에 대해서는 좀더 친숙한 그런 테이블 스페이스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 자체가 디스크 공간에 저장이 되는 그런 테이블 스페이스를 의미를 하고요. 데이터가 디스크에 있기 때문에 버퍼라고 하는 메모리 영역에다가 일부 데이터를 적재해 놓고 사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테이블 스페이스의 이제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메모리 테이블 스페이스와는 좀 다르게 메모리 테이블 스페이스는 바로 페이지 단위로 해서 그것도 32K 크기의 페이지 단위로 해서 공간을 할당을 하는 구조였는데요. 디스크 테이블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페이지에 실제로 데이터는 페이지에서 관리를 하지만 익스텐트라고 하는 단위, 그러니까 다수의 페이지들이 모인 익스텐트라고 하는 단위로 공간을 할당하고 반납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시게 되면 디스크에서 사용을 하는 페이지의 크기는 기본적으로 8K 크기의 페이지를 사용을 합니다. 고정값인 8K 크기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 부분이 이제 메모리 테이블 스페이스에서 사용하는 페이지와 크기가 다른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페이지를 직접적으로 공간을 할당하고 반납받는 것이 아니라 프리페이지가 필요할 때 일단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최소 단위는 페이지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페이지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런데 페이지가 한 개의 페이지만 필요하다라고 해도 일단은 익스텐트라고 하는 단위로 다수의 페이지를 익스텐트라고 하는 단위로 할당을 했다가 필요한 만큼 페이지를 사용을 하는 그런 구조가 디스크 테이블 스페이스의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페이지들, 이런 페이지들이 모여서 이제 익스텐트라고 하는 단위를 구성을 하게 되고요. 이런 익스텐트들이 또 모여서 세그먼트라고 하는 단위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세그먼트라고 하는 구성 단위는 뭐 하나의 테이블이라든지 인덱스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디스크 테이블 스페이스의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테이블 스페이스, 디스크 테이블 스페이스에서도 당연히 페이지의 상태들이 변화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페이지의 상태가 변화하는 부분은 메모리 테이블 스페이스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당을 해줬으면 테이블 스페이스에서 할당을 해줬으면 이제 유즈드 페이지가 되는 거고요. 할당을 해주지 않았으면 프리 페이지. 테이블 입장에서 할당을 받았지만 데이터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프리 페이지고요. 할당을 받은 상태에서 데이터도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유즈드 페이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신에 이 페이지 단위로 할당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페이지가 필요해도 일단은 익스텐트라고 하는 단위로 할당을 받고 반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값은 그 익스텐트를 이루는 기본값은 이제 32개의 페이지들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256K 크기의 익스텐트 단위로 공간을 할당하거나 반납을 받는 그런 구조가 디스크 테이블 스페이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지의 상태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고요. 그래서 페이지의 상태 변화를 보게 되면 메모리 테이블 스페이스와 동일하게 딜리트를 수행했을 때 그리고 트렁케이트를 수행했을 때가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딜리트로 삭제를 하시게 되면 테이블 안에서만 그 페이지가 프리 페이지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해당 테이블에서만 재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트렁케이트를 하시게 되면 테이블 스페이스로 반납을 하기 때문에 다른 테이블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리페이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메모리 테이블 스페이스에서 말씀드렸던 것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면 디스크 테이블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컴팩션과 같은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딜리트로 삭제를 하셨다라고 해도 컴팩션 기능이 없기 때문에 테이블 안에서만 그 프리페이지를 가지고 있게 돼요. 그래서 강제로 테이블 스페이스에 반환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또 딜리트로 데이터를 삭제를 하시는 경우에는 프리페이지를 확보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익스텐트를 확보하시기 위해서는 데이터 파일을 추가를 하시는 방법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 테이블에 대해서는 컴팩션 기능이 제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무브가 수행됐을 때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딜리트 구문으로 데이터가 삭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페이지는 익스텐트는 반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테이블 스페이스에 대해서 공간 할당을 어떻게 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디스크 테이블 스페이스가 공간을 할당하는 단위는 익스텐트라고 하는 단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값이 32개로 구성이 된 이런 익스텐트, 32개의 페이지로 구성이 된 익스텐트 단위로 공간을 할당을 하게 되는데요. 메모리 테이블과 마찬가지로 디스크 테이블도 생성을 하게 되면,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하게 되면 익스텐트를 할당을 받습니다. 데이터가 들어가지 않았어도요. 그래서 익스텐트를 할당받게 되는데 테이블 스페이스 입장에서 보면 익스텐트에 포함된 이 페이지들은 할당을 해줬기 때문에 전부 이제 유즈드 페이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일단 프리인 상태의 페이지들의 데이터를 먼저 채우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더 입력을 하게 되면 페이지를 할당받는 게 아니라 익스텐트를 할당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익스텐트를 할당을 받았는데 내가 이 익스텐트가 다 필요해서 익스텐트를 할당을 받은 게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몇 개의 페이지만을 사용하기 위해서도 일단은 테이블 스페이스에서 익스텐트 단위로 할당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간 할당을 디스크 테이블 스페이스는 익스텐트 단위로 하더라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간을 반납을 하는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요. 공간을 반납할 때 지금 4개의 익스텐트를 가지고 있는 테이블 스페이스가 각각 T1 테이블에서 2개의 익스텐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T2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2개의 익스텐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T2 테이블에다가 인서트를 하려고 하면 당연히 풀이 날 겁니다. 테이블 스페이스 풀 때문에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메모리 테이블 스페이스를 생각을 해보시면 불필요한 데이터 삭제하고 컴팩션이라는 걸 하면 됐어요. 그런데 디스크 테이블은 컴팩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리페이지가 있어도 강제로 반환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익스텐트만큼 삭제를 하셔도 컴팩션 기능이 없기 때문에 테이블 스페이스로 반환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데이터를 입력을 하게 되면, 당연히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그럼 어떻게 데이터 입력을 해야 하느냐? 데이터 파일을 추가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파일을 추가하시게 되면 이렇게 프리 상태의 페이지들로 구성이 된 익스텐트를 확보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확보가 된 익스텐트를 다시 할당을 해서, 테이블에 할당을 해서 데이터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텐트를 데이터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익스텐트를 이제 할당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익스텐트를 할당 받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체의 익스텐트를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페이지만을 사용하게 되더라도 일단은 익스텐트 단위로 할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테이블 스페이스, 디스크 테이블 스페이스에 대한 공간 할당과 공간 반납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디스크 테이블 스페이스가 어떻게 관리가 되어지는지 살펴봤습니다.